돈도 걸고. 아 근데 오늘 사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검증 안 되는 이야기만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어쨌든 이게 다 과거의 이야기고 이게 또 뭐 얘기가 하나 있는데. 뭐 있어 얘기해 보세요. 힘이 너무 세서 한창 때는 팔굽혀펴기 3,000개. 약간 이상한데 느낌이. 느낌이 약간 이상한데. 이게 너 지금 재원이가 너 죽이려고 지금 쳐다보고 있어. 너 이제 큰일 났다 너 봐라. 이게 배가 어, 너 재원이가 너 가만히 안 둬. 너 재원이가 너 가만히 안 둬. 너무 캐릭터 있으신 것 같아 지금. 아니 어릴 때 너 가만 안 둬니까 재원이가. 비트란 영화를 봤어요. 네. 거기 유호성 선배님이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정우성 씨한테 나 하루에 파고피펴기 이제 200개씩 쉽게 할 수 있다라는 이제 편지를 쓴 내용이 있는데. 호기심이 많아서 그 집에서 200개를 해본 거예요. 쉬지 않고? 쉬지 않고 200개를 해보고 싶어갖고 하루 왼종일 이제 하다 보니까 계속하니까 한 3,000개가 넘는 거예요. 하루에 3,000개. 네. 쉽지 않지. 근데 다음날 아침에 했더니 갑자기 숨이 이렇게 쉬어지는 거예요. 잠을 자면 능력인 거예요. 운동이 아니야. 관장님한테 가갖고 이거 숨이 안 쉬어지 어떡하지 했더니 운동으로 이제 뭉친 거 운동으로 풀어야 돼. 그래서 푸시업을 또 시키시더라고요. 또 3,000개를. 그래서 또 운동을 했더니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다음날 못 일어났어요. 여기 있는데. 아니 그래서 요거를 지금 방송 보시면 자 김지현 이제 빨다들 뻥을 치고 앉았어. 이럴 수도 있으니까. 눈곱장을 제가 하나 해드릴게요. 저는 고등학교 3년 내내 재원 군과 같은 반으로 태권도, 합기도 도장을 같이 다녔던 친구입니다. 잘 모르시겠지만 재원 군은 힘이 엄청 셉니다. 말이 되네. 호리호리해 보이지만 병강수예요. 병강수는 정력이 좋은 거. 병강수는 이분이 확인할 수 없을 텐데 내가. 정력이 좋은 거. 자, 태권도, 합기도, 쿵푸 특공 무술로 다져진 몸이죠. 허나 몸치입니다. 유연한 댄스 같은 것은 신체 구조상 무리예요. 그리고 재원 군은 지금처럼 패션 감각이 뛰어나질 않았어요. 당시 재원 군의 패션은 늘 태권도 도복에 무용탕 슬리퍼, 거기다 검은 띠도 아닌 노란 띠를 당당히 메고 할머니 내복 느낌의 가디건을 입고 나오곤 했죠. 그래서 저희는 10m씩 떨어져서 걷곤 했어요. 괜찮나 보다. 그거 맞는 얘기예요? 맞아요. 본인은 힘을 쐈다는 얘기네. 여기 나오네. 운동을 정말 좋아하시고. 저희 이제 우리 실제 맞는지 우리 김재원 씨의 아지 근력이나 힘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요? 저 팔굽혀펴기를 50개를 하는 속도로 한번 볼게요. 네. 50개 못해. 지금 못해. 느낌만 보면 안 돼. 우리는 못해, 우리는. 안 다치게 주시면 돼요. 하나, 둘, 자세가? 네, 다섯, 자세가 나와. 여덟, 아홉, 열, 11, 자세가 나와. 12, 13, 14, 저것도 자세가 나오네. 16, 17, 18, 19, 20, 자세가 나와. 23, 24, 25, 26, 27, 28, 29, 30, 마흔 그런데 굉장히 지루한 비행기를 많이 하네. 마흔이고 마흔여덟 마흔아홉 50. 아, 잘한다.